안녕하세요. 인천 도깨비신당 금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남자분, 여자분 사주를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업 동반자로서의 그런 서로 그런 운하고, 그다음에 궁합하고 한번 봐주세요. 어떤 궁합을? 글쎄요. 남이 사업 파트너예요? 예, 사업 파트너 쪽으로 한번 봐주시고. 사업 파트너? 사업 파트너라고? 네, 맞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요. 이 사업 파트너이기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뭐 축자고 덤비는 것 같은데. 누가요? 서로가. 이분들 뭐 서로가 사업 파트너 해봤자 나중에 서로가 죽이자는 작전이야. 그렇게 될 거예요. 본인들은 뭐 이렇게 모르겠어. 서로가 이제 좋은 취지에서 본인들 이렇게 뭉친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는요 서로가 죽이기 작전되는 거야. 서로 헐뜯는 얘기야? 나중에 되면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넣었듯이 관제수가 있어요. 이안 좋아 이 운들이 별로 지금 당장엔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크게 보면 운이 좋지는 않아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관제수가 와요. 특히 이 남자분이 모르겠어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 남자분이 특히. 그래서 이 사업 운이라는 거는요. 잘 되기 위해서 사업운들이 붙어야 되잖아. 네. 근데 결국은요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서로가 안 되는 형국이야. 처음에는 굽작이 잘 왔다가 나중에는 틀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잘 되는 취지에서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사업을 잘 되는 취지에 딱 만나도 나중에 이렇게 덩을 돌려서 왜 그러면 서로가 책임 못 지거든. 책임 소재 공방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뭐, 남자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앞에 나설게. 다음은 이제 다 혼빡!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아, 혼자 독박 쓴다는 네, 얘기예요? 형제, 그 말이야. 그리고, 혼자 독박을 써대? 또 옆에 여자도 같이 그래요. 어차피, 다안 좋아, 두명 다. 좋은 거기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업을 같이 하면 안 돼. 안 돼. 사업을 같이 하기에는 안 된대. 나중에 혼자가 쓰도 혼자가 쓰고, 집이 쓰도. 그리고 안 돼. 정말 이제 막판에는 같이, 꼭갈수 있다는 것이. 그 정도로 같이요. 네 이렇게 해서 두명 이렇게 합쳐 놓으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면은 두명 하다가 나중에는 둘이 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게 두명 같이 관제수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 뭐냐면 정말 안 좋은 수가 자꾸 들어와요. 하면 결국은 뭐 여자 혼자나 남자 혼자 이렇게 원래 들어가야 정상이잖아요. 정말 안 좋으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아, 안 좋. 정말 안 좋은 경우가 다가오면은 같이 네. 들어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원래 두 명은 만나면 안 됐었어. 근데 이렇게 또, 만약에 지금 만약에 뭐 사업을 이렇게 한다. 안 되지. 이분들은 사업 접하고는 안 돼요. 그리고 두명다 영악해. 그래요? 서로가 서로 이득을 위해서 한 거거든?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한다면? 근데 이 서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안 좋은 거야, 결국은. 안 좋대. 궁합요? 남녀 궁합 말하는 거야? 어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아니, 사업 궁합도 안 좋은데 남녀 궁합이 좋을까? 그리고 여자가 이 남자 별로 안 좋아해. 뭔 소리야. 아유, 안 좋아해. 이 엄마야가 이,
아빠를 뭐 그렇게 썩 좋아하고 그런 것도 아니구만. 근데 무슨 궁합이 궁합이 좋을 수가 없지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 아빠는 미안한데요 힘이 약해. 이 엄마에 비해서 기운이 너무 약해. 그래서 안 돼. 이 만약에 뭐 여인궁합, 이 여인 남녀 여인관계 이렇게 본다면 안 맞지. 그리고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냥 남자가 지고 사야 돼. 아, 손아귀 꽉 잡고 사는 거야? 깽깽깽깽 하고 사야 된다. 한마디로. 그래서 안 돼. 이분들은 사업궁합도 솔직히 아니고 연인궁합도 아니에요. 근데 뭐 이런 사주를 나한테 들어왔대요. 아, 이분은요, 여자분은 김건희 여사고요, 남자분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에요. 요즘 뭐그 양평고속도로 때문에 관련이 돼가지고 한번 제가 가져봤어요. 아니, 이제 이 엄마의 그만 볼때안 됐으나? 모든 게다 연관이 다돼 있어가지고 한 그래요. 번씩 꼭 가져오더라. 그런데 이렇게 또 연달아서 가져오면 또 처음이네. 앞전에는 분명히 찍었는데, 한번 더. 근데 기억이, 내가 맨날 손님도 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자꾸 이렇게 장난칠 거야? 그러시면 안 돼. 근데 이두 분, 미안한데, 내가 볼 때는요, 김건희 엄마야가 잘못했겠어. 아,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윤선이 아빠야가 잘못 지은 것이지. 장관을 잘못 만든. 한마디로, 제가 볼때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허수아비아에 좀, 에이, 괜히 또, 정치인인데 허수아비아에 좀 그렇고, 뭔가가 자기를 따라줄 사람이 필요했나 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은 내 뽑은 거 아닌가 싶어. 안 맞아. 서로가 죽는 행복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잘못 뽑은 거야. 잘못 뽑았대. 대처를 못해요. 저를요? 남자분이요? 그래서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된대. 대처를 못하면 수습도 힘들겠네. 수습은 너 못하지. 대처도 못하는데 수습 어떻게 해? 맞잖아요. 요즘 수습한다고 혼자 막 난리던데. 혼자 날리면 뭐해?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면 그 물난리 났잖아.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국토를 재건을 해야죠. 이런 제가 예전에요 누구 정치인 찍을 때 나라에 또 큰일 한번 생긴다 했지. 그 있잖아요 이태원 그 난리 났을 때. 네, 구분했을 때. 네, 구분이 아니고 어떤 정치인분 찍었는데 누구지? 이승민인가? 아, 그분이가 이상민 아니 행안부 장관이요. 예 네, 했을 때. 예. 찍을 때 분명히 인사 이렇게 난다 했지요. 네, 내가 그때 그때 난리 분명히 났어요. 말하는 건 내가 기억해. 뭐랬냐면 또한번더이 난리가 날 네, 거다. 물난리 나고, 불도 많이 나온다 했죠. 크게 난다 했죠, 한번. 근데 그게 아니고 인사사고가 또 난다 했잖아요. 예. 그럴 때 이런 대처가 안 돼, 없잖아. 미리미리 좀 막아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미루기 작전이나 맨날 해석궁.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서로 죽이기 작전이야, 한마디로. 잘 근데 되려고 뽑아난 건데, 결국은 운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안 좋아. 다 걸려. 그러면 지금 두 분은 처음에는 잘될줄 알고 손을 잡았다가 그렇겠죠? 나중에는 서로 등 돌리고 상극이 되는 거네요? 예. 그, 김건희 엄마야가 조금, 그러잖아. 뭐, 저 일처리도 제대로 못한다고 또뭐말할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분은 안 맞아, 솔직히. 감사합니다. 도깨비 애기였습니다. 나 도깨비 애기? 금디 애기였습니다.